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예. 노래방에 저희 엔드리스 노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노래방에 왔는데요. 어떻게 다들 각자 노래방에서 즐거워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 강남에 와가지고 딱 한번 불러봤는데 어려워요. 은근히 진짜 어려워. 혼자서 부르기엔 너무 어려워. 그쵸. 어떠셨어요? 저는 혼자 부른 적이 있었는데 부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목이 막혀가지고 힘들어서? 네, 깜짝 아니 그리고 부담스럽잖아. 자기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른다는 게 사실 이게 정신도 신경 쓰이고 이게 잘 불러도 사실은 이게 지금 될까 말까 근데 지금 이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사실 경연이 아닌데 뭔가 점수에 나의 점수가 나온다는 게 노래방에 이게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네 명이서 불러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방을 최근에 온 것도 사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일단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찾아주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키보드형 자판을 통해 와 노래방에서 에스터를 불러다니 엔드리스 불러다니 딱 나온 바로 불러볼까요? 네 가실까요? 가보시죠. 첫 번째 주제 준비해서 엔드리스구나. 사실은 우리가 마이크를 네 빨리 시작 많이 떼야 돼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저희 노래를 이렇게 노래방에서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실 제 노래를 가지고 노래방에서 제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는 게 진짜 처음이잖아요, 다들. 그런데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앞으로도 저희들의 곡이 더 많이 이 노래방에 와가지고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노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노래방에서. 우리 리더 현근 씨. 아, 저는 딱 한 가지 느꼈습니다. 빨리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 곡이 많이 여기 등록이 돼가지고 노래방에서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럴까 열심히. 여러분은 에스페로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저희 앨범 보시면은 Don't Cry라고 노래방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가 있는데 많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면 여기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만나요. 안녕.